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실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주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처럼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며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8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로도 아니요 의로도 아니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였음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지금 유대인들은 참 보통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여기 UCLA에서 헌법학을 강의하는 교수를 만났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자기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자기가 사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나타네우 그 정권은 비호한데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하려면 그걸 양보해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는 그저 헌법학이나 전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미국 시민으로서 살면 되는 거고 난 그런 거 케어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여러 가지 큰일이 닥칠 텐데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할 때가 올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이제는 없습니다. 뭐 주대짐이고 뭐 시온이진 그게 없어요. 미국 사는 유대인들이 물론 그 사람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고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또 한국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산 유대인들은 뭐 그냥 여기 자기 조상이 이민 와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야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그걸 볼 때 참 유달린 민족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내가 제발 성경 좀 읽어보라고. 다른 데 안 읽어주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토라를 읽어보라고. 내가 토라를 가르치고 있다고 교회에서 이방인은 내가 가르치는데 네가 모르면 되겠냐고. 그게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진리를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질투가 난다고 그랬죠. 질투가 나가지고 시기 나게 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그것도 뜻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옛날에 오직하면 모세에게 내가 이 패역한 민족들 먹이 고든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노아 때야 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을 다 죽였죠. 이 하나님한테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은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정말 추려서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주 완전히 충만케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600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대환란 때 70억 중에서 30억을 죽여도 하나님이 눈을 깜짝 안 한단 말이죠. 수십억을 죽여도요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보다 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 3절 보면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네가 왕고하며 네 목은 쇠근육이요 네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네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네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새긴 형상에 추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아,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때는 말씀도 없었죠. 말씀을 받기 전이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세 하나님 만났지 뭐 만나봤나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거기에 눈을 맞추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어? 지금 하시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이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신 다음에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뭐 하나님께서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즘에 있는 무슨 뭐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지 않는다. 미리 말씀한 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미리 이루실 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하는 게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이에요. 어떤 걸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응?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못된 민족이야. 목이 쇠근육이고 이마가 노쇠고 완고하고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려면 그런 못된 것들을 결국 회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쇠근육 같고 이마가 노쇠 같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바로 사탄에게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돌이켜가지고 거기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6절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그러니까 지금 새 일을 얘기하죠? 새 일이다. 뉴 띵이다. 새 일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죠? 그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이제. 자, 이 새 일이 나오는데 앞에 두 번 나와요. 새 일이. 이사야에서 42장 보세요. 42장 지난번에 공부했죠? 8절부터 보면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렇죠. 지금 새 일을 선포하신 것을 지금 48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으로부터 그를 찬양하라. 새 노래가 보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죠. 이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그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다리니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도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그때가 되면 새 일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자, 그래서 43장에 가보면 말이죠. 43장 가보면은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이게 뭐예요? 천지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그 저주받은 새들이 말이죠. 용들이 사탄에게 결국 사용당하던 그런 것들이 결국 회복되는 거죠.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되고 완악하지만 그때 되면 회개하고 그들이 비로소 나 예수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앞으로 무슨 일일지 모르잖아요. 왜 천년왕국을 안 믿어? 이건 모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건 첫째로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 이 땅의 그 새 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땅을 줬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어? 세상에 지구의 수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될 텐데 시온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아,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곳이 바로 수도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최대 강국이니까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이 최대 수도 인가, 아, 수도 아닙니까? 지구에. 그러나 다 그들을 피하시고 주님이 만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는데 예루살렘에 보좌에 앉으면 그것이 시온이에요. 시온이라는 거는 주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지금 그러는 거는 그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때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시겠나이까. 아,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가시면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2000년 동안 앞으로 나를 증거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나오게 해라. 열매를 맺으라. 그 때와 그 시기가 휴거 때가 아닙니다. 그건 대환란 때도 아닙니다. 그 때와 시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 때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너무 휴거로 믿는 거야, 휴거로.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엉터리 나오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도 유대인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도. 지금 대부분 교계에서는 소수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교회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다 가르치기 쉬우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땅은 없어져야 돼.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다 그랬죠. 새 땅을 만들죠.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8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6절부터 내가 들었으니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네가 알지 못했던 감춰진 일들을 네게 보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새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선포할 수가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새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맞아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WCC가 왜 마귀 집단인가 하면요, 왜 적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요한일서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지 않는 사람들, 그게 뭔가 하면 거기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요한일서 찾아봐요. 요한일서 성경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보세요. 2장 18절부터 봐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옛날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22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냐. 자, 보세요. 지금 WC에 거기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아, 우리도 예수 믿어. 그리고 WCC가 뭐 장단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The Christ예요. 그 그리스도, 그게 뭐죠?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예요. WCC가 왜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종교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음에 또 그리스도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적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갔죠?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적그리스도예요. 숨어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나갔을 뿐이에요.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떤 젊은이가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하면 저들은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다. 적그리스도인데 무슨 불쌍히 여겨요? 젊은 사람들도 이걸 깨닫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망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이 당파쌤 때 망했죠? 한국은 정치인들 당파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당파쌤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뭐라는가 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가 이게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죠? 휴거되는데 무슨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만 없어지겠습니까?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 말이죠. Who is a liar but he that denies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냥 크리스트가 아니에요. The Christ.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다. 메시아다. 크리스트가 메시아거든. 이거를 부인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죠? 원래 속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들이 대형교회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라이어라는 게 뭐예요, 라이어? 속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라요, 지금? 그들이 얘기하면 다 믿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거짓말쟁이였어요. 넌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안 따라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단하면서 따라갔어요. 엉터리를 따라갔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옛날 엘리야가 다
그 선지자들이 이세벨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았다 그랬죠. 아니야,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요. 숨겨놨어요, 지금. 안 나타나요. 절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숨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판도 없잖아요, 우리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거죠?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떠날 사람들이네, 결국은. 결국 헤어질 사람들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 다시 7절 보면, 이사야 48장 7절.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믿는 게 뭐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마지막 때 소망은 뭐죠? 휴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다시 내려와서 아까 찬송처럼 주와 함께 다스리겠네.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 세상쯤은 무슨 세상쯤이요. 거기 크로스라는데 크로스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그 대가로 크라운을 주는 거예요. 그 크라운이면 여러분 크로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사도바리 경처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For the sake of Christ.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저 뭐야 그 찬송가 있죠.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런 찬송 있죠. 나에게 다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아. 귀찮으니까. 아까 자식들 얘기도 나왔지만 귀찮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전부 달라요. 그거는 끝까지 지고 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들을 다 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라고. 또 보면 또 마지막 때 뭐 WCC 얘기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줘. 그 앞으로 될 일을 얘기 안 해. 아, 그리고 뭐 그냥 뭐 한국교회가 쓰레기통이 되었다 뭐 이 정도. 그런 건 또 유튜브에 넣으면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들어가 봐. 아주 자극적인 그 있잖아요. 뭐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러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을 많이 따라가 지금. 근데 가끔가다 옳은 소리 하거든. 교회가 뭐 아, 부패했다 이런 얘기 옳은 소리니까 한번 뜨게 되면 계속 그 사람 걸 듣는 거야. 근데 우리 거는 안 들어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 제목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아, 진리의 말씀 안에 행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거 재미가 없거든.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정녕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정녕 네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정녕 그때로부터 네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다니 이는 네가 심히 패역하여 못해서부터 행악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교회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정이다. 아, 세상에 어떻게 귀신 쫓는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막아가지고 그 모녀지간을 막 그냥 성폭행을 하고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법은행에서 그런 거예요. 옛날 제가 어디 갔을 때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아, 내가 10만 명을 끌어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끔찍하더라고 그 일 들을 때. 인기 위주. 아, 내 허리띠를 보시라고. 이 허리띠가 다 떨어졌는데도 나는 사치 안 하고 이걸 그대로 차고 있다고. 막 빼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아이고,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9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끊어버리지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한번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신 거예요. 아, 그러려면 아담을 죽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로 쳐놓은 그 마귀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해도 지금까지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때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레미야가 잡아가던 부정하게 집어넣고 천년왕국 끝에 불모에서 던지실 때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천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를 끄집어내가지고 유혹하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곡과마고 온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한국의 촛불처럼 말이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하고 성도들의 진영 거기로 막 우르르 몰려가다 죽이자.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 죽이자. 유대인들 죽이자. 또 그 다음에 건난 성도들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뒤들어 죽여요. 죽이자고 몰려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러다 살아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심판이죠. 물론 세상 끝에 결국은 심판이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곡과 마곡이라는 건 온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10절 보라 내가 너를 정년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우리가 이번 주에 욥기를 우리가 욥기 말씀을 선포하는데 욥이 뭐라 했죠? 내가 단련된 후에는 금처럼 나오리다. 욥은 우스 땅에 있었어요. 우스 땅은 옛날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받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우스 땅. 42장으로 있는 것은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뺏기고 다 뺏겨요. 옛날 세계대전 때도 그 나치세에서 완전히 재산 다 몰수당하고요. 자식들 다 그냥 뺏기고 그냥 뭐 불풀이 흩어지고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됩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내가 금처럼 나오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원망했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죠. 하나님께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시험하게 한 것은 목적은 그 마귀 새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또 사탄의 정체를 거기 미리 알려준 거예요.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 그때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천 년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3,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장 좀 나타난 거는 42개월 1260일 후 3년 반 중에서 38개월쯤 될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죠. 그런 그들이 막 그냥 찌른바 하나님을 찔렀다라도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욥을 막 판단하던 사람들 보고 네가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회복하시잖아요. 10남매 다시 주셨죠. 그 다음에 소유들은 갑절로 줬죠. 그러면 갑절로 주면은 10남매가 아니라 20남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남매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들을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살아니까 세 딸들은 아주 진선미가 된 거죠. 모년에 갑절을 보고 줬다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환란 때 연단 받다가 적그리스도 연단 받다가 회개하고 금처럼 나올 때 그들이 모년에 모년이 뭐예요?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갑절로 맞았다고 그랬죠. 이사 40장 보면은 그들이 배나 맞았다고 그랬죠. 잘못해가지고 배나 맞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해놨던 마귀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아야 돼.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 몰라. 성경에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지하면 안 돼. 이거 헛소리들 하는 거죠. 11절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 옛날 그 모세 보고 다 죽이고 너가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영광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안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냥 이용해 먹고 앉았다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주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오해해서는 안 돼. 절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샅샅이 봐야 되는 거죠. Search the scripture.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을 좀 상고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요즘 그러죠. 아, 예수님에도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나에 관해 얘기한 거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 믿는 거야. 지금 다른 예수 믿잖아. 극소수 외에는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다른 복음 믿고 있고요. 12절 내가 부른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이거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알파 오메가다. 세 번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세 번이에요. 세 번.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봐요. 22장.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22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 번 얘기해요. 세 번. 13절 내 손이 땅에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창조하셨죠? 잘 운행되고 있죠? 한치도 착오 없이 운행되고 있죠? 가끔 뭐 나사에서 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어? 주님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그들을 부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부르잖아요. 야 이름 부르죠? 그럼 그들이 일어서요.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잖아. 불러봐. 딱 쓰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별들이 무화과 서리금 무화과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옮겨놔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옮겨놔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페트라를 보냅니까? 옮겨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인데 뭐 함께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너희 모두는 모여서 들으라. 14절 그들 가운데서 이 일들을 선포하지 않았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벨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잡혀가기 전입니다. 이거는 예언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저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겠다는 얘기는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 그래야만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아, 우리가 섬기는 뭐 다른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어디고 떠들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요백에 뭐라 그러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니가 우박생골 봤냐? 니가 눈의 보고를 들어가 봤느냐? 그것들은 앞으로 고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고난이 트러블이 뭔가 하면은 대환란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야곱의 고난일 때다. 트러블로 제곱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고난할 때가 추합을 해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예배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환란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려오잖아요. 우박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처삼촌 무슨 벌초하듯이 하면 안 돼. 듬성듬성 그냥 하품하면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정녕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들로 길로 너를 인도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 오 너는 내 계명들의 경청에서 하노라. 그랬더라면 네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네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라. 네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네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시편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나를 몇 번이나 괴롭혔는가. 계속 광야에서 괴롭히고 가나안 땅 가서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그들이 계명대로 살았더라면 평강, 예루살렘이 진짜 평강이 돼. 왜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테러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저 뭐 저 오토독스 같은 사람들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수염 기르고 목욕도 잘 안 하고 냄새 막 비듬이 막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국보로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토라만 입고 있으면 그냥 살 것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들이 사는 걸 봤어요. 그거라도 없으면은 명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레이족이 아니거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른 거죠.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 때 가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돼. 옛날 솔로몬 때 바다의 모래처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사실 그 암 걸린 사람이 옛날 어떤 젊은 아이가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자매가 암이 걸려가지고 팔 한쪽을 잘라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를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신방 좀 하더라고. 그냥 갔죠. 그랬더니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꾸부리고 그냥 신음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 마지막 잎새 하나만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고 어떤 병든 소녀가 그러는데 이걸 알고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잎새를 안 떨어지게 줄로 이렇게 매어놨지 않냐. 우리의 마지막 잎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아파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결국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천국 갔죠. 천국 갔는데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매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저기 LA에서 한 2시간 되는 데서 말이죠. LA까지 와가지고 마약 환자들 가서 전도하고 먹이고 그런 일 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순교한 사람은 물론 주지만 성경에 보면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제가 어제 이용목 집사하고 통화하고서 또 통화 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통화를 못했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거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병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소망 속에 있으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 새 힘은 생명력이다. 이건 암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음을 딱 낙심하게 만들죠. 낙심돼 만드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갈대인들에게서 피하고 이 일을 말하여 땅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느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시오니즘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시오니즘을 선포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오니즘을 선포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헤롯 아니에요? 시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지금 화평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이런 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요. 이거 뭐 머리 싸매고서 말이죠. 뭐 그냥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다 이 성경 전체하고 통해가지고 이게 뭐 훤히 보이니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가? 눈으로 보았는가?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날 때요, 이 토네도 속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레 같은 소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물리적으로 그랬다, 물리적으로. 그때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천둥 소리, 우레 소리, 토네도 소리, 이런 거를 이 성경, 이 보면 오늘 읽은 마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왜 안 두려워하죠? 그냥 말로만 들었으니까. 그분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나 소경이다. 내 종들은 다 소경이고, 짓지 못하는 개들이 되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 성경 해석하기 뭐예요? 해석을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베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요. 벌써 환경 속에서 이 마귀가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망.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파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지금 실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뭐 언제 오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실지가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직 하면 주님이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의 재앙은 그날을 족하다. 이 땅은 재앙받는 곳이에요. 마귀 새끼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기어다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잘 돼보려고 그래요? 재앙을 당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나 하루의 재앙받은 그걸로 만족하라. 내일을 염려. 내일 또 재앙당할 거니까. 준비하고 살아.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 사도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찬송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피는 너 쓸 건 미리 아시니 내 너를 지키리. 그렇잖아요. 너 쓸 건 미리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너를 지키리. 아니 하나님이 여기 욕해 보고 말이죠. 또 무슨 말이에요. 까마귀에게 누가 모기를 모이를 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린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병 고쳐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배불리 먹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표적의 사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표적을 가르쳐줄 것이다. 그런데 알면서도요. 이것들이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헤롯에게 붙고 헤롯은 로마에게 붙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기독교계 주의 종들이 알면서도 지식은 있는데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뭐 한국 교회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직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어요.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하는 얘기, 인자가 이 땅에 왔는가는 주님이 오실 때. 그게 다, 진짜들은 다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도 없죠. 누가 있겠어요, 믿음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춘향이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각오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고, 앞으로 될 일을 또 말씀하셨나이다. 이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건만,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옛날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미리 아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가 되었고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다른 그리스도 있다고 지금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일본 귀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모든 그 귀신들을 지금 마귀들을 섬기면서도 누나는 깜짝하지 않고 양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찍혔으니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시고 주님 오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